안녕하세요. 더 즐거운 교육을 만드는 회사 로보트리의 대표 안사홍입니다. 여기 자녀가 있으신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자녀가 없는데 아이들이랑 같이 백화점에 가다 보면은 부모님이랑 같이 이런 문제가 가끔 생기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장난감 같은 재미있는 제품을 사기를 원하고 부모님 같은 경우는 책이나 교재 같은 조금이라도 교육적 효과가 있는 제품을 구매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좀 좁히기 위해 교육을 놀이로 접근하는 방식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트렌드가 되어 있는데요. 특히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매틱스를 장난감으로 접근을 하는 방식은 해외에서는 스템 토이, 한국에서는 아트를 포함해 스팀 토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장난감 업체나 교육업체뿐만 아니라 아마존 같은 거대 기업들도 이런 트렌드에 편승을 해서 2017년 초부터 가정으로 스템 토이를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스템 토이 시장 규모입니다. 약 6조 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연평균 11%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도 2019년 코딩 교육 의무화에 따라 미국에서 보이는 연평균 15% 이상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템 토이들은 아직까지는 컨텐츠가 없고 캐릭터성이 낮습니다. 즉 아이들이 정말 즐거워하지는 않는다는 뜻이죠. 아이들 스스로가 즐거워하지 않는 교육에서는 자기주도적 학습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육과 즐거움, 아이들과 부모님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고자 하는 고민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정말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재미있고 친숙하게 로봇이나 기계공학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이 교육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캐릭터와 페이퍼 토이를 이용한 교육 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키트를 조립, 구동함으로써 로봇이나 기계공학에 대해 학습할 수 있고 공학적 사고방식을 단계별로 습득할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키트와 조립을 간단하게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손잡이가 움직이는 이런 형태로 제품이 한 가지, 제품당 한 가지의 기계 원리를 포함시켜 되게 있습니다. 또한 내부, 외부뿐만이 아니라 내부도 전부 다 종이로 이루어져 있어 이렇게 뒤에 손잡이를 돌리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형태의 제품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총 15가지의 제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키트를 직접 뜯어서 칼이나 풀 같은 조립 도구를 이용을 하지 않고 조립을 하기 때문에 기계나 칼이나 풀 같은 도구를 사용하지 않아서 안전하며 재질이 종이로 되어 있어 인체에 무해하고 친환경적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제품의 재질이 종이 같은 경우는 물이 묻어도 수분이 증발을 하면 원상태로 돌아가며 마찬가지로 이러한 강점을 기반으로 저희는 여러 가지의 비즈니스 모델과 이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는 동화책 과 영상 콘텐츠가 제작 준비 중이며 가격은 8,000원에서 2만원대로 형성이 되어 있어 경쟁사 제품 대비 최대 96% 저렴합니다. 그래서 기존 스템 토이가 가지고 있었던 교육 교보제와 제품 판매뿐만 아니라 타 비즈니스 모델로 확장도 가능한데요. 키트 개발이나 캐릭터 IP 협업
또 가능을 해서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2017년 9월 달부터 약 6개월간 이뤄낸 성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진행한 IR에서 저희가 대상을 받았었고 싱가포르 VC와 MOU 계약 및 펀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교육시장과는 조금 다르게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교육시장이 전부 초등학교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3학년 이 수능을 보지만 초등학교 6학년들이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수능을 보기 때문에 저희는 초등학교 공교육 B2B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동남아 전체에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교육시장이 아니라 IP 캐릭터 토이 시장으로 진출을 희망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그림의 도라에몽 같은 라이센스를 확보를 해서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IP 캐릭터 토이 시장에서 진입해서 어느 정도 입지를 다진 후에 스템 토이 시장으로 진출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국보 285호 반구대 암각화 기념품 사업화를 수주했으며 2018년 토이 어워드에서 우수왕구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2019년 코딩 교육 의무화에 따라 아두이노 키트를 연계, 개발한 제품을 추가로 개발하고 있으며 앞에서 보셨던 제품은 전부 수동으로 움직이는 제품이지만 아두이노 키트를 연계한 제품은 자동으로 움직이는 제품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공교육, 정규 커리큘럼 편성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동화책과 영상 컨텐츠를 제작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에는 캐릭터와 컨텐츠가 들어간 스토리가 그리고 뒷부분에는 키트가 들어가 있는 책이 출판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홍콩에서 IR 및 전시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019년에는 100% 자체 생산 설비를 확보해서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하이테크 페이퍼 토이를 개발할 계획이며 저희가 진출한 시장 분야와 확보한 유통 채널을 토대로 2019년 상반기에는 손익분기점을 돌파할 계획이고 더 큰 성장을 위해서 펀딩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같이 해나갈 멤버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과 인사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를 했으며 다양한 업체를 마케팅, 관리해왔고 기술 분야에서도 여러 번 입사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로보트리는 현재는 교보제 생산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교육 전체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아이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재미있게 학습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시작된 만큼 아이들이 좋아하는 교보제, 키트 개발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공부에 대한 접근 방식, 환경 그 자체를 개선하고 디자인해 나가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더 즐거운 교육을 만드는 회사 로보트리 대표 안상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